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신 농산물들을 포장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점심을 이제 먹어야 되겠는데 시계를 지금 보니까 3시 50분입니다. 다른 분들은 조금 더 있으면 저녁을 먹을 시간인데 저희는 이렇게 민기적 작업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. 오늘은 아침부터 바깥에 나와서 작업을 하거나 실내에서 작업을 하거나 정말 봄날 같은 그런 기운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. 어떻게 생각하다 보면은 벌써 봄 왔나? 이런 식으로 느낄 정도입니다. 정말 따뜻한데요. 지금 건너편 마을에는 눈이 거의 다 녹고 지금 우리 마당에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허연 눈이 남아 있습니다. 저희 마당은 겨울이고 저쪽은 봄이 온것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.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복잡한데요. 뭐 옥수수, 수염, 버드나무, 토막, 저쪽에는 또 무청시래기 포장하는 박스, 또 박바가지, 새끼줄로 만든 상품, 그리고 볏짚, 그다음에 알둥지가 저쪽에 포장을 또 해놨고요. 아주 복잡합니다. 이쪽에 이제 누런 종이 상자에는 특품 무청시래기가 포장이 돼서 발송 대기 중에 있고요. 빈 박스도 이렇게 이제 막 접어서 지금 포장하는 시간입니다.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도 이렇게 영상으로 조금씩 보여드리면은 현재 홍천 이신선 농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, 어떻게 주문하면은 농산물들이 포장이 돼서 발송이 얼른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토스트를 했다고 그러는데요. 가서 이제 밥을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. 배가 고프면은 움직이기가 쉽지 않거든요. 오늘은 평소보다 그렇게 분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는 농산물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. 어떤 때는 많을 때는 많고 또 오늘같이 이렇게 조금 여유로운 시간이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. 항상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는 농산물들은 대부분 빠른 발송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. 어제도 뉴스에서 보신 바가 있었고 또 며칠 전에 또 폭설이 내려서 많은 차량 정체라든지 사고 등이 나온 그런 뉴스도 봤습니다. 그럴 때는 택배 화물이 좀 늦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늦게 화물이 도착해 하는 경우 또 기사분들한테 또 짜증 많이 내지 마시고 교통 상황이 그렇고 또 일기가 나빠서 택배가 이렇게 늦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영상을 오후에 요걸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후 늦게는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. 여기는 여러분들께서 농산물들을 주문하시면 늘 빠른 발송을 해드리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. 주문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 여러분, 정말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